안녕하세요. 한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 고추 하나로 당뇨 혈당 수치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밥상유의 천연 인슐린, 고추. 고추가 혈당을 낮추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 덕분인데요. 한 연구에서 고추 속의 베타카로틴은 당뇨 발병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비타민A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재생을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십 가지의 고추가 재배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풋고추와 당조고추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풋고추와 당조고추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풋고추는 풋고추보다 약간 크고 오이고추보다는 살짝 작은 고추를 말하며, 당조고추는 일반 고추와 달리 크기도 크고 연한 연두빛을 내는 고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추들이 일반 고추들보다 당뇨 혈당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걸까요? 민풋고추가 당뇨에 좋은 이유. 먼저 민풋고추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식후 혈당 치료제로 쓰이는 아카보스 40mg 한 알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여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실제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A팀에게는 일반식을 먹고 민풋고추를 섭취하도록 하였고, B팀에게는 일반식만 섭취하도록 하였을 때 B팀에 비해 A팀의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민풋고추의 효능이 입증되었던 것인데요. 민풋고추를 포함한 다양한 고추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을 때 다른 고추보다 민풋고추에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억제하는 물질, 즉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가 민풋고추에는 무려 18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당뇨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조고추가 당뇨에 좋은 이유. 당조고추에는 AGI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어 혈당 수치가 완만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동물에 당조고추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는 실험을 했을 때에도 식후 혈당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당조고추에는 폴리페놀, 루테올린, 비타민C 등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조고추는 그냥 먹어도 매운맛이 전혀 없어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풋고추와 당조고추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고추장을 만들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고추장에는 대부분 물엿이나 맵쌀, 찹쌀 등을 넣고 만들 뿐만 아니라 간장이나 된장보다 당질 함량이 높은 발효식품이라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주범이 되는데요. 실제 된장에는 10%의 당이 함유되어 있고 간장에는 16%, 고추장에는 무려 45%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진 분들은 일반 고추장이 아닌 가공당 없이 만든 민풋고추, 당조고추 고추장이 당뇨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민풋고추, 당조고추 고추장 만드는 방법은 1. 민풋고추 또는 당조고추를 깨끗이 손질한 뒤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2. 간 민풋고추 또는 당조고추에 고춧가루 1컵, 메주가루 2컵, 표고버섯가루 1컵을 넣고 섞어주면 당뇨 환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피클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1. 민풋고추 또는 당조고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2. 물 2컵 반, 식초 5컵을 넣고 끓여주세요. 3. 손질해 둔 민풋고추 또는 당조고추를 병에 담고 식초물을 부어줍니다. 4. 그 위에 민풋고추즙이나 당조고추즙을 넣어주면 당뇨 완화를 돕는 피클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민풋고추, 당조고추 피클은
실온에 반나절 보관한 뒤 냉장 보관해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아찌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1. 미인풋고추나 당조고추, 양파를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2. 냄비에 간장, 식초, 소주를 각각 한 컵씩 넣은 뒤 배즙과 물을 반 컵씩 넣어 팔팔 끓여주세요. 3. 절인 물을 식히지 않고 고추와 양파가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4. 절인 물이 식으면 냉장 보관한 뒤 일주일 정도 삭힌 후 드시면 당뇨에 좋은 미인풋고추, 당조고추,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아찌에 배를 넣는 이유는 배는 단맛이 있지만 당도가 높지 않고 혈당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는 하루 3분의 1개가 적당 양이므로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인풋고추, 당조고추와 적당량의 배를 함께 섭취한다면 당질의 흡수는 늦추고 체내 노폐물까지 배출할 수 있어 당뇨 혈당 낮추는 데 더욱 좋습니다. 미인풋고추, 당조고추 섭취 시 주의사항. 아무리 당뇨에 좋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10개 이상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비만, 연령,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당뇨를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알려드린 고추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 외에 식이요법을 잘 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말초 조직의 인슐린 사용이 높아져 인슐린 활동을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니 평생 지고 가야 할 질병이라 생각하지 말고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